북상하는 5호 태풍 다나스가 주말 오전 전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금 전 10시부터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이 강하지는 않지만 내륙을 관통하면서 강풍보다는 호우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진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다나스는 북상하면서 조금 발달하고 있습니다. 중심 부근 소용돌이가 뚜렷해졌고 크기는 소용이지만 강도는 한 단계 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발달하며 이동 속도가 느려지자 경로도 바뀌고 있습니다. 남해를 통과하는 것에서 전남 남해안에 상륙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남부 내륙을 관통해 포항 북쪽에서 동해로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금요일 오후부터, 남해안은 금요일 밤부터 영향을 받겠고, 남부지방과 일부 중부지방은 다나스가 남해안에 상륙하는 토요일 오전부터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남부, 충청과 영동까지 태풍에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 수온이 낮아 기록적인 강풍이 불지는 않겠지만 물폭탄을 동반할 가능성이 큽니다. 바람보다는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나 지형적 영향을 받는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는 500에서 7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내륙에 상륙하는 토요일 정오부터 밤까지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인우입니다.